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 유 글러브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또 저는 또 혼동이 있어서. 네, 저도 사실은 혼동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회사를 유 스포츠로 해서 법인을 새로 냈어요. 법인으로? 네, 그래서 그냥 유 스포츠로 불러주시는 게 맞고. 사명이 유 스포츠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름은 유 글러브. 그렇죠. 네네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글러브에 대해서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대표님이 본인 소개 간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 스포츠 대표고 유라는 브랜드의 글러브를 만들고 있는 장성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야구용품 한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오래된 브랜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제품들 그냥 판매하는 저희도 유통업체였었고요. 그러다가 한 12년 정도 전부터는 자체 브랜드 생산을 해서 현재까지 두 개의 브랜드를 저희가 출시해서 만들고 있고요. 8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공방을 차려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OEM 생산을 하거나 유통만 할 때는 선수 스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홍보에 집중을 했었는데 직접 제조를 하고 나서부터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홍보보다는 기술 개발이나 어떤 제조 기술을 익히는데 좀 더 시간을 쏟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저희 브랜드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기 신길동에서 운영하시다가 네. 이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금 부천 괴안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뭐 이전한 이유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자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가정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예,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하시고 네. 네.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글러브의 유글러브를 이제 네. 자체 생산을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글러브 공방이라는 약간 인식을 좀 갖게 되는데 네. 어떻게 불러야 글러브 가게 커스텀? 그냥 공방이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방이라는 게 공장하고 다른 거는 공장은 양산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데고 공방은 사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량의 제품들을 완성도 높여서 만들어가는 곳들을 주로 칭하시는 걸로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여러 카테고리에서 공방이라는 이름들을 쓰시다 보니까 오해를 하거나 그렇죠. 뭐 그래서 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공방은 예전부터 수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소량의 제품들을 만드는 작업실 요 정도의 느낌을 공방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방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공방하고 공장하고의 약간 중간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모든 제품을 혼자 제작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서포트할 식구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공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중간 정도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을 제외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네, 저희 식구들이 있고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이 좀 다수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은 또 다른 부분에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서 글러브 수제 공방 뭐 이런 명칭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하신 곳도 네. 일반 분들도 그러면은 이제 글러브에 이제 뭐 커스텀 오더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직접 방문도 가능하신 거죠? 그렇죠.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제품 구매를 떠나서라도 글러브를 어떻게 쓴다는 거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전하시기 전에는 SNS도 활발하게 소통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네. 하셨는데, 이전하시면서, 네. 이제 좀 요즘 더 많이 바쁜 시기니까, 요즘 SNS도 뜸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좀, 원래는 저희가 영등포 사무실에 한 100평 정도를 저희가 쓰기로 하고, 거기에 세팅하는 걸로 끝이 났었는데, 급하게 옮기게 되면서 사무실도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약간의 양산체제로 저희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SNS에 이제 알려드리지 못하는 내부적인 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어서 예, 조금 소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옮긴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전에도 계속 활발히 소통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서 네. 그런 점들이 사실 글러브 수제 공방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네. 많이 이제 대화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좀 그런 소통 부분에서는 유글러브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야구를 사회냐고 야구를 하셨을까요? 선출은 아니고요. 사회인 야구는 오래 했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운동을 했었고요. 예, 야구 말고? 네, 야구 말고 다른 운동을 했었고, 사회인 야구는 오래 했고, 좀 과한 건 아니죠. 저보다 과한 분들 많으시니까, 좀 많이 할 때는 저도 팀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개도 안 그렇죠. 3개는 뭐 어디 쉽게는 못 끼죠. 근데 이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좀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을 하고 막 다른 분들 야구할 때 나가가지고 막 알리고 이럴 때는 좀 팀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그 전에는 더 그랬었고요. 근데 직접 제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캐치볼 언제 해봤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글러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정말로 우연찮게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전혀 다른 업을 했었거든요. 전공을 사진으로? 예, 전공은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사진을 좀 오래 했어요. 사진을 오래 했고, 야구 용품은 제가 사진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가 점점 주하고 부가 바뀌었고, 현재는 제조로 돌아서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주업이 되어 버렸죠. 예. 그러면 제조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예. 혹시 이런 이전에 어떤 글러브를 만드시는 분들 통해서 뭐 직접 배우시게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100% 독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실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아서, 항상 그냥 나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이게 어디에서 딱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들은 뭐 영상이나 원래 하시던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문의를 드려가고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혼자 개발하고 독학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유글러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대표님 생각하는 이제 유글러브에 대한 그런 뭐 좀 간략한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그 오신 분들이 항상 그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류현진하고 무슨 관계냐 물어보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유 씨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유 씨가 아니고 장 씨고 네, 류현진하고는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17년 동안 아직 관계를 못 맺고 있어서 예, 좀 아쉽고요. 아, 저희가 원래 요 전에 판타로스라고 하는 글러브를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근데 십자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 모양이고 1루, 2루, 3루 그다음에 홈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 브랜드가 첫 제품 나오고 나서 잘 안 됐고 그리고 나서 고급형으로 만들었던 게 류였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야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흐를 유자를 이제 채용을 했었고요. 로고가 흐를 유자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흐는 이제 캘리 예 맞아요 캘리그래피 예 이거 처음에 제가 디자인할 때 캘리그래피를 하시는 분께서 약간 붓글씨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주신 거라 좀 독특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던 거고 네. 당시에는 이런 한자 느낌의 로고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로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나름 저는 뭐 나름의 독창성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 네.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유글러브를 하시는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가죽도 있을 텐데. 네. 그 가죽은 뭐 어떤 가죽을 사용하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는 부자재는 손등에 들어가는 양모만 호주산이고요 예, 100% 다 일본산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수입한 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국내에서 예전에 이제 뭐 현재는 다들 좋은 거 쓰시지만 예전에 쓰시던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 감겨 있는 콘 하나에 뭐 700원, 800원짜리 쓰셨다면 예. 저희는 현재 쓰고 있는 게 소비자가로 한 2만 원 가까이 되는 걸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쓰는 이유는 좀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보이기에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고 나면 스티치가 훨씬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들에도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소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모만 예. 호주산이고 나머지의 부재재는 전부 가죽을 포함해서 일본산. 예, 맞습니다. 예. 예. 스티치 부분도 이게 그러니까 그 스티치의 이제 강성이 이제 국내시라고는 조금 더 일본께 더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본딩사라 그래서 이제 실 안쪽에 본드가 들어있는 본딩사를 써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가죽, 수제 가죽 만드시는 분들이 쓰시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거를 안 쓰면 글러브가 안 만들어지냐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쓰는 것 중에서는 똑같이 일본사긴 하지만 본딩사가 아닌 것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부분 부분마다 조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찾아보니까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제 그 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를 써왔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세팅이 네. 이제 되어 있어서 계속 일본 거 위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가죽에만 이제 관심은 좀 많았지만 네. 스티치 하나에도 좀 더 디테일을 좀 위하는데 소재도 좀 고급화를 시키셨고 네네. 네. 그게 유글러브의 특징이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야구 글러브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포지션에 너무 특화되는 그런 회사들이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글러브 시장이 네. 뭐 이웃나라나 미국처럼 넓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꼭 특정 그 포지션에만 조금 치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저는 좀 많이 보이는데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도 대표님도 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좀 포커스가 가는 포지션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나는 아울러서 다 모든 걸 다 좋아하는 편이신 건지 네. 저희는
특정 포지션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내야 쪽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야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예 내야 글로벌을 사시는 분들이 글로벌을 가장 많이 사시고 미트나 외야 같은 경우는 네.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사시다 보니까 글로벌을 판매한 업체들이 주로 내야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 네. 근데 저희는 뭐 능력이 아직 안 돼서지 어떤 특정 포지션만을 목표로 간다는 거는 아니고요. 전 포지션 다? 예, 전 포지션을 다 갈 생각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저는 이제 네아글러브의 유글러브를 많이 이제 접해봤고 네.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패턴들도 좀 있으신데 네. 그것도 뭐 지금 보이시는 이제 네아글러브가 있는데 네. 좀 패턴들에 좀 간략한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시는 분들이 유에서는 뭐 패턴을 뭐 개발을 다 하시고 막 이렇게 너무 좋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무슨 야구 글러브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늘에서 제가 툭 떨어져가지고 글러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무엇인가를 베이스로 해서 계속 기술을 쌓아가고 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있는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지 제가 조금 다른 거는 어떤 패턴을 카피를 해서 이게 여기서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조금 다르게 진행해 온 거는 저는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미즈노나 이런 데 가면 이 장인들이 막 선수들 불러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 예, 예. 막 손 사이즈 맞추고 피팅하고 뭐 어디 조금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막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글러브를 만들었을 때는 야, 이치로 글러브를 만드는 장인이 있대. 와,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 내가 누구 선수 글러브를 만들고 그 선수가 그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근데 글로브 패턴조차도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OEM을 하면 그냥 그 공장에 있는 패턴에다가 라벨만 붙여서 나오는 거였어요. 네. 예. 그리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글로브 하나 갖다 주고 뜯어갖고 카피해 주세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저와 똑같이 뭔가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데 현실이 거기에 막히시다 보니까 다 하시는 게 예, 똑같아지고 이상을 가지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는 그냥 이거 장사꾼이 되겠어 라고 시작하신 분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접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사실은 거의 판매조차 안 하고 시작했던 건 뭐냐면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순히 카피만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하자라는 거였었고 공방 차리고 한 3, 4년은 거의 그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마루아시에서 뭐 그냥 5천만 원씩 가죽 사와가지고 5천만 원 다 샘플 만들고 그리고 글러브 만들다가 문제 있으면 또 다시 만들고 계속 그런 작업만 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패턴들은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만들었던 패턴들인 거고요. 기준 소위 말하는 저는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일본의 그런 이제 패턴을 이제 만드시다가 네네네. 이제 조금씩 내 것으로 아니면 이제 우리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형이 되면 그렇죠. 이제 네. 사장님이 이제 대표님의 이제 패턴이 탄생이 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똑같은 제품을 막 뭐 50개, 100개씩 만들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돌아갈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때로는 똑같이 패턴을 카피 뜨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패턴을 완벽하게 카피가 된 거를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패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저희는 마타가 들어가 있는 손가락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 마타가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마타가 들어가 있는 패턴보다는 마타가 없는 패턴을 사실은 몇 년 동안 꾸준히 밀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서 저도 잘 알아가고 소비자들도 가장 기본적인 패턴들을 잘 쓰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나왔던 패턴은 이제 50 패턴이라는 거였는데, 예, 50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잡히는 패턴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웹쪽으로 약간 패턴이 웹쪽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에 집중된 패턴이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나오는 501 패턴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좀 더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글러브 길을 들였을 때 좀 더 글러브가 잘 펴질 수 있게, 그래서 웹쪽으로 치우치는 거에서 바닥면 각도를 좀 더 넓게 벌릴 수 있도록 변형을 한 패턴으로 출시를 한 거고요. 오공보다는 바닥이 조금 더 포켓이 그러니까, 넓게 형성되네요. 네, 바닥면의 사이즈는 그러니까 패턴 지 상태로 봤을 때는 동일해요. 근데 이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포켓의 위치가, 공을 받는 위치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예,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봤을 때 이제 오븐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웹 쪽으로 글러브가 치우쳐 있다면 웹이나 검지 쪽 안쪽으로 그렇죠. 포켓인 거고, 네네네. 네. 501 패턴은 더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예, 예, 예. 좀 더 내려오면서 대신에 글러브는 좀 더 펴지는 형태로 길을 들일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이란 제품이고요. 50 제품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내야 글러브도 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점들이 좀 개선돼 갖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501은 이제 좀 최신 트렌드에 맞는 패턴인 것 같고 저는. 네네네. 50은 이제 기본적인 예, 그렇죠. 가장 그 본질적인 이제 기본의 내야수 네네. 패턴으로 네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글러브는 일단 커스텀 전문 네.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나만의 네. 뭐 내가 원하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글러브 제작도 원하실 테고 네. 웹도 이제 뭐 일반적인 웹들이 당연히 뭐 주가 되겠지만 네, 네, 네. 이제 따로 뭐 소비자들이 원하면 이제 웹도 새로 제작도 가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손등 모양이나 이런 걸 변형한 패턴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자이너블한 제품들이 추가될 거고요.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웹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특별한 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음식 만드는 것도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데코레이션까지는 아직은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실은 결국은 또 카피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더를 할 때 굳이 뭐 그런 걸 좀 카피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비슷하게 저희가 그런 걸 작업을 해드리지만, 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 정도 네. 보여드린 정도. 네. 하지만 자사 제품에는 기성품이나 뭐 저희가 브랜드를 잘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는 아직까지는 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좀 좋은 조언들 많이 들어가지고 예. 예, 그런 것들 생산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하루에 글러브를 이제 당연히 수제로 만드는데 하루에 글러브를 몇 개까지 대표님 혼자서 제작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네. 최대한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저 혼자서 하면 한 개 반에서 두 개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네요. 네, 많이 적습니다. 네, 한 3개에서 5개까지는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못 나오고요. 그게 그냥 원스톱으로 쫙 네, 제가 길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펼쳐놓아서 검수부터 시작해서 재단하고 봉제하고 그리고 뭐 끊기고 마무리까지 다 하는데 그 정도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사실은 재단기도 안 갖고 하고 거의 맨날 패턴 개발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더 적었었고요.
현재는 그 제작하는 이제 기계들 이번에 공방 이전하면서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조하는 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스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생산량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네. 야구 글러브 시장뿐만 아니라 로컬 브랜드들이 지닐 수 있는 그런 글러브의 철학은 사실 저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브랜드를 따지고 네. 보더라도 이게 물론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일단 이제 글러브는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좀 뭐 수량적으로 좀 이제 많이 기계처럼 찍어내는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특별히 생각하시는 이제 유글러브에만의 이제 철학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이나 네. 네.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진부하지만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 브랜드에 비해서 유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그냥 다른 분들이 저보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희 제품만 가지고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글러브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뭐 6개월, 1년 동안 뭐 고민해서 만든 내 글러브가 나왔어요. 제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 패턴은 진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제품을 판매하는 글을 딱 보면 마루아시에서 나온 무슨 사의 가죽을 썼고 뭘 썼고 막 장황하게 써 있는데 밑에 패턴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은 바닥이 넓은 스타일의 전형적인 막는 패턴입니다. 한 줄 끝. 아니면 전형적인 잡는 패턴입니다. 한 줄 끝. 왜냐면 이 내 새끼 하나 나가지고 학교 보내고 얘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글러브는 단 하나의 글러브를 만들더라도 좀 더 설명 디테일이라는 예.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예,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네. 왜냐면 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제가 OEM할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이렇고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OEM할 때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답답했었고, 근데 글러브를 직접 제조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도 한동안 달라진 게 없더라고. 예. 근데 내가 뭘 알아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선수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이해하고 또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도 이게 모두가 꿈은 미즈노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겠죠. 근데 저는 미즈노 같은 사실은 브랜드는 기술적인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 사업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 어느 정도에 걸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제작을 하는 제작자로서 어떤 큰 브랜드가 더 잘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그런 미즈노의 장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계속 데이터하고 예. 기술을 많이 배우고 익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유글러브는 좀 스토리가 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반에서는 그거를 아직까지 여전히도 모르는 유저들이 좀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제작하시는 분들은 네. 좀 음지에 좀 있다라고 할까 좀 네. 그냥 당연히 뭐
인력적인 부분에 이런 게 좀 여유가 된다면 네. 직접 제작자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초대해드리고 이제 해서 같이 네. 얘기를 좀 나누는 건데 저는 이제 무슨 이 유글러브를 딱 봤을 때 그냥 뭐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네. 딱 했고 그런 거는 또 저는 뭐 비밀 병기 네. 네. 아, 그 비밀 병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좀 특징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굳이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가 패턴을 구분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4XX 라인 뭐 40, 네네. 401, 뭐 42, 그리고 5 라인은 50, 501, 52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쪼갰는데 쪼갤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아 이거는 우리 내가 그동안에 데이터 쌓은 걸로 뭔가 정립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카테고리예요. 어떤 거냐면 글러브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저희가 백핑거라고 저희 나름 정의 내린 기술을 이제 네. 넣었어요. 백핑거는 뭐냐면 엄지가 뒤로 밀려 있는 네. 이 형태로 글러브를 최대한 손과 같이 만드는 건데 실제로 글러브는 저희가 보면 엄지가 뒤로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글러브를 보면 엄지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엄지하고 검지가 거의 같은 현상에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네. 근데 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처럼 내 손의 에너지가 공에 잘 전달이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글러브도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신발도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신발을 신었다 그래갖고 내가 걷거나 뛰는데 불편하면 안 되는데 글러브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글러브를 꼈는데 공을 잡는데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그 기능성을 제대로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글러브를 사실은 계속 그렇게 써왔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안 가졌었는데 좋은 글러브란 뭘까라고 계속 곱씹어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좋은 신발은 내 발에 잘 맞고 내가 활동할 때 그 기능성을 다하는 거라면 글러브도 내 손의 에너지가 공에 잘 전달이 돼서 손을 보호하는 1차적인 것 그리고 2차적인 거로는 내가 공을 잡을 때 내 손의 에너지가 손실 없이 공이 잘 전달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손과 그러면 최대한 비슷하게 글러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백핑거라는 게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입니다. 이제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글러브인데 일반적인 글러브가 보면은 예를 들어 글러브를 만들었을 때 웹을 달기 전에는 검지하고 엄지가 거의 같은 형상에 있어요. 예. 그렇죠? 백핑거 같은 경우는 엄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스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백핑거 스타일로 글러브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엄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엄지의 밀착감을 더 좋게 해줘요. 그러면 좀 잡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시는 분들 중에 한 80%가 손이 작은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하고 어떤 분은 2시간도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뭐 저는 사장님 저는 손이 민감하고요. 뭐 이렇고요. 막 하다가 그럼 글러브 어떻게 쓰세요? 그러면 저는 엄지를 계속 뻗고요. 사장님 저는 이 홀을 최대한 이렇게 작게 해주세요. 당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떠세요? 그럼 오 사장님 이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 손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백핑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 손은 정상적일 때 백핑거예요.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일 때 백핑거잖아요. 근데 글러브가 손가락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이 사이에 유격이 생기겠죠. 근데 손이 일반적인 레귤러한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손가락이 좀 작거나 성인인데 손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격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글러브 패턴도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하신 행동을 계속 보면 갖다 붙이세요, 엄지를. 그리고 고리를 계속 당기죠. 왜? 노는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백핑거를 통해서. 그럼 이 글러브는 다 백핑거가 다 적용이? 백핑거가 많게 작게죠. 네. 예, 많게 작게인데 많게 작게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O라인은 레귤러한 라인인데 O라인 같은 경우는 백핑거가 살짝 되어 있어요. 하지만 4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비교가 조금 되시죠? 예, 예. 예, 조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백핑거라는 거는 장점으로 치면 엄지를 뒤로 밀어서 이 부분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밀착감을 높게 해준다 라는 장점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엄지를 이렇게 깁스하듯이 좀 잡아주기 때문에 과하게 주게 되면 글러브를 엄지는 두고 나머지는 잡아쓰는 감아쓰는 스타일로 글러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러브를 그냥 이렇게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일본 제품들이나 최근에 글러브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저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글러브 엄지하고 약 새끼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지하고 새끼 꺾고 뽀집을 막 낸 다음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튀어나오게 쓰는 거야.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감아 쓰라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백핑거의 장점은 존재하되 그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O라인이에요. 예. 손이 크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라지 사이즈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백핑거를 많이 해주면 이제 더 불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시잖아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신 거를 그냥 30초 만에 해결해 드려요. 이거 아니세요? 라고. 근데 제가 17년 동안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계속 똑같은 패턴을 만들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작게 하면서 무슨 차이가 생기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걸 바꾸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추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하루에 한 개 만들더라도 계속 샘플을 만들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데이터가 오차가 생기면 뒤집어 엎고 다른 가설을 세우고 그래서 그게 이게는 이제 확실하게 이론화 되겠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걸 글러브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패턴상으로 보기에는 저희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애들은 마타 있고 없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잘 몰라. 그게 끝이야. 바닥 넓고 바닥 좁고 이렇게 설명은 끝이야. 글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판매를 위해서는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설명해 줬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이해하고 소비자들의 이해폭이 넓어지면 그분이 말하는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거밖에 몰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시장이 커지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이제 범용적인 것들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어서 굉장히 늦습니다. 늦지만 하나하나를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릴 때마다 소비자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만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막 몇 년씩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개발하는 거지만 소비자들이 딱 알려드리고 나면 이게 뭔가 전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만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다. 저는 그래도 좀 바램이라면 뭐 말씀하신 그 백핑거에 그런 이제 저는 기술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새거일 때와 사용 후에 변화된 그런 과정에 이제 좀 글러브의 모습도 좀 궁금해서 그건 같이 한번 해주시죠. 나중에 뭐 엘리트 선수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야구 플레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그거에 전과 후를 좀 나눠서 좀 변화된 그런 모습도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
궁금하고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해 주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약간 편안한? 네. 네. 그러니까 유글러브를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 그냥 이 손가락 네. 이걸 대신해서 글러브의 어떤 약간 뭐 내 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라고 좀 뭐 그렇죠. 손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네. 만들어보자. 사실은 소재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발 같은 경우도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신발을 찾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소재를 뭐 소 가지고 쓸지 송아지 네. 가지고 쓸지 그 다음을 찾아가는 건데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유저들은 이제 가죽을 일단 첫 번째로 그쵸.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이제 한국 업체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선입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유글러브가 이제 이전에 대표님이 이제 유글러브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 프로 선수도 지금에 와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좀 젊었을 때 좀 썼던 선수들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많죠. 네. 많고 네.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가 있었는지. 네. 제가 한 거는 기아타이거 최원준 선수도 사용했었고 이정호 네. 선수도 사용했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홍보에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네. NC 다이노스가 창단할 때 2군일 때는 저희가 NC에만 40명이 들어가서 뭐 좀 구단 품종으로 구단 아니요 그냥 개인으로 갔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고 선수들도 많이 만났었고 네. 조금 이제 약간 그 우스운 얘기를 하면 저희가 워낙 선수들한테 많이 들어가니까 언더 셔츠나 아니 바람막이랑 예 바람막이랑 이런 것도 막 다 들어갔었는데 그 코치님인지 감독님인지 그 당시에 저희가 메인 스폰서가 아니었었거든요. 예. 개인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메인 스폰서가 구단에 오니까 야 니네 좀 그거 좀 벗어라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예 좀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스폰이 많이 들어가고. 타 구단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아, 제가 이제 스폰을 안 하기 시작한 거는 어느 순간에 자꾸 거기에서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선수가 뭐 NC에 누구 선수한테 미트를 넣었어요. 근데, 사장님 저는 이것보다 조금만 사이즈를 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거래하는 공장에서는 그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이즈 큰 거를 만들어 다 만들 수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만들어 줄 수는 없대요. 예. 네. 그래서 공장을 옮겼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는 또 이거밖에 안 된대. 그러면은 뭐 투수가 또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 자꾸 선수들이 뭔가를 했을 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자꾸 한계점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물건은 계속 만들어주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선수들한테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에는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게.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하다못해 뭘 카피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어쨌든 프로 선수들이 이제 유 글러브를 네. 어느 정도 사용을 함으로써 네. 네. 저는 당연히 그 요소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유저들도 따라올 네. 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유율이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대하는 방법 앞으로 좀 공격적인 네. 좀 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유글러브는 100% 커스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프로 선수용을 만들든 네. 뭐 일반 아마추어 사인이라고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든 네. 어쨌든 동일시하게 제작을 하시는 거죠? 저 똑같이 제작은 하는데 아마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용하고 소비자용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는 차이는 없는데 물건이 양산형으로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더로 들어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또 맞춰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를 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근데 앞으로도 저희가 제품을 그냥 대량으로 많이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무슨 100개씩, 200개씩 만들 생각은 없고요. 가능하면 그 차이가 많지 않도록, 많지 않도록 조절해 나갈 생각인데, 아직은 저희도 그 두 가지 선을 계속 연습해 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습하시는 그 과정들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그쵸. 네. 올해 이제 나오는 제품들. 네. 유브랜드에 이제 뭔가 이제 정립이 돼서. 네. 네. 너무 재고집만 세우니까 네. 소비자분들이 기성품은 언제 쓸 수 있냐라는 걸 10년 전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고집은 조금 줄이고 소비자들이 편하게 만져보실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해서 만들어서 나가고 그런 것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채널로 만나보실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래야 좋은 제품도 써보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도 대표님하고 또 나눠보시죠. 네. 네.